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0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 전봉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 전번에 내가 이 필기를 쭉 했잖아요. 근데 그 1번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은 동학농민운동인가 동학농민혁명인가 이런 그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이죠.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때는 혁명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그 동학농민운동을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농민들이 일으킨 뭐 난에 불과한 건데 무슨 혁명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질 않고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운동이라는 것보다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그 엄청난 그런 그 힘과 파워를 가지고 관군을 위협하고 정권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걸로 봐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동학이란 게 뭐냐? 동학이란 게 이 처음에는 종교였습니다. 이 동학이란 게 처음에는 종교로 생겼는데 나중에 이것을 전봉준이가 이제 동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투쟁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 동학이란 종교는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최재우. 그래서 그 뭐냐면 그 김용옥 교수 있잖아요. 김용옥 교수님. 김용옥 교수님이 강의하는 돌치부에 들어가 보면은 이 동학의 교주 최재우에 관해서 수훈 최재우에 관해서 많이 그 돌 김용옥 교수가 강의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재우는 동학을 종교로 탄생시켰으나 전봉준은 투쟁화였다. 그 동학농민혁명이 처음에 어디에서 생겼냐면은 1894년 2월 15일 전라도 고부에서 밀란이 발생했다. 처음으로 이 전라도 고부에서 생겨난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처음으로 이 전라도 고부에서 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죠. 혁명의 발상지. 이것이 동학혁명이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라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라는 쓸데없는 보를 만들어서 물세를 받아먹고 자신의 아버지 조규순이 선정비에 비각을 세우겠다며 비용을 각출한 것이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들의 그룹은 만석보를 부수고 군수 조병갑을 몰아냈다. 조정에서는 타협의 해결사로 장흥 부사 이용태를 안행사로 보냈다. 고부에 온 이용태는 농민들을 도적이라고 칭했다. 민간 약탈과 부녀자들이 간간이 횡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군들이 그 혁명을 일으키면서
관군과 싸움을 벌이고 그 관군과 싸움을 벌이면서 같은 이제 그 같은 농민의 분홍가를 습격을 하고 부녀자들을 강간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그 농민군들의 잘못된 행태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농민군들이 참 그 탐관 오리에 맞서면서 싸운 거는 정당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탐관 오리에 맞서서 전투를 벌이면서 같은 분홍 같은 농민 신분이었던 분홍을 약탈하고 또 부녀자들을 강간했다 이런 것은 정말 환영받지 못할 그런 저 일을 이 농민군들이 저질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농민군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병과 비율을 내쫓고 그 고부군수, 고부군수 조병가비를 내쫓고 막 약탈을 감행하고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이렇게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조정에서는 이 어떻게서든지 이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려고 진압군 사령관을 누구를 임명했냐면 홍계훈이라는 사람을 이제 진압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홍계훈이라는 게 나오죠. 홍계훈. 홍계훈을 진압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 홍계훈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1884년 갑신정변 후에 갑신정변이 아니라 그 여기 있잖아요. 1882년 임오군란 때에 민비를 업고 피신시켜서 왕비를 살려낸 사람이다. 그런 연유로 승승장구 출세를 한 사람이다.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하니까 궁궐에 있던 민비를 큰일 났습니다.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하고서 민비를 그러니까 왕비가 입는 옷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이 궁녀들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민비를 등에다 업고 등에 업고 궁을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비를 살려낸 인물이죠. 그리고 어떻게 써요? 승승장구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홍계훈은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런 얘기죠. 다음 페이지를 펼쳐봅시다. 그래서 그 농민군은 5월 10일 장성 황룡촌에서 홍계훈이가 지휘하는 관군에게 대승을 했다. 농민군은 5월 10일 장성 전남 장성이 있잖아요. 전남 장성 황룡촌이라는 곳에서 홍계훈이가 지휘하는 관군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인가 동학농민혁명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니까 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농민이 무슨 혁명을 일으켰대? 아니 농민이 호미, 곡괭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 잡겠다고 나와야 총으로 빵빵 갈리면 그만이지 끝까지 농민들이 무슨 농민들이 나니 끝까지 무슨 대단하냐. 아니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농민들이 고작 낫, 호미, 곡괭이 들고 나왔을 텐데 군사훈련도 안 받고 그냥 일했던 농민들이 곡괭이 낫을 들고 설치된 거 그거를 왜 진압을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무슨 혁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농민군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습게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호미나 곡괭이 들고 나왔겠죠. 호미와 곡괭이 들고 처음에는 나왔지만은 싸우는 과정에서 무기를 약탈하는 겁니다. 어? 고부군수 조병가비를 내쫓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고부군수 조병가비를 내쫓았다 하니까 그 고부라는 곳은 무법천지가 될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병가비가 거주하던 이 관아, 조병가비가 관리하던 관아를 농민군이 접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관아에서 고부 관아에서 그 관리하던 무기고 이런 걸 무기고를 부수고 막 이렇게 무기를 탈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를 탈취해 가지고 조정에서 내려온 관군과 맞서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 뭐라고 나왔죠? 농민군은 5월 10일 장성 황령촌에서 홍계운이가 이끄는 조정의 군대를 대패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금이 내려보낸 군대를 농민군이 대패 전멸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잖아요. 응? 봅시다. 농민군은 분당 400발을 발사하는 캐들링 기관포로 전투를 벌였다. 농민군은 분당 400발을 발사하는 캐들링 기관포로 전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분당 400발. 1분에 400발이 나가는, 딱 나가는 그런 기관총 스타일의 그거를 무기를 이 관군한테서 뺏어가지고 이 그런 무기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이 무기는 관군에서 노획한 것이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무기를 관군으로부터 뺏었다. 왕이 보낸 관군을 크게 격파한 농민군은 그 전주로 향했다. 그래서 장성에서 이 조정의 군대를 깨부수는 겁니다. 깨부수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라북도 전주를 직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남 장성 전투에서 관군을 대패시켰다 그러잖아요. 전남 장성 전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주라는 곳은 말이죠. 전주라는 거는 조선 왕실의 상징이었던 곳장이에요. 조선 왕실이 전주시잖아요. 전주시의 상징인 전주로 돌입하는 겁니다. 전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보세요. 왕이 보낸 관군을 크게 격파한 농민군은 전주로 향했다. 농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렇죠. 장승에서 이 왕이 보낸 관군을 대파해버렸으니까 그 농민군이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정말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전주는 여기 나오잖아요. 어? 전주는 전주이시 성지였다. 전주이시의 상징 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전주이시의 상징이 되는 전주마저도 농민군이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에서는 상당히 충격이 가해졌던 겁니다. 전주시의 상징인 전주마저도 농민군 손에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참 이게 그렇습니다. 5월 30일 전주가 농민군의 손에 넘어갔다. 이에 조정의 임금은 크게 놀랐다. 이때 본격적으로 관군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청의 군대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내기 시작했다. 이 전주가 농민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니까 조정에서 크게 놀란 겁니다.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그 정부
청부군을 내려보냈는데 청부군이 내려보냈다면 농민군들한테 쪽도 못 쓰고 대패하거든. 어? 그러니까 홍계훈이가 내가 홍계훈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홍계훈이가 이제 그 청부군 사령관인데 홍계훈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농민군한테 전투를 벌이면 전투를 벌이는 쪽쪽 관군이 패하거든. 그리고 이제 전주마저도 농민군이 차지하고 차지하다 보니까 홍계훈이가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임금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청의 군대를 임금께서는 청의 군대를 끌어들이셔야 됩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 홍계훈이가 또 멍청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계훈이도 나름 똑똑하다는 장군이었어요. 워낙 이게 뭐냐면은 농민군들의 위세가 그렇게 너무나 당당했었다 이 말이죠. 악착같고 당당했다. 농민군의 그 분노와 증오라는 건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뼈가 갈리고 살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이 조정과 맞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홍계훈이가 임금한테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궐에서도 많은 대신들이 이 청의 군대를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어전회의가 열려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봅시다. 그 내가 필기한 다음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이 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되는 지름길로 작용했다. 농민군과 전투를 벌여서 크게 패한 홍계훈은 조정에다가 청군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폐하. 농민군의 위세가 너무나 대단합니다. 우리 조선의 그 관군 가지고는 도저히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청군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계훈이가 이 임금한테 그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홍계훈은 조정에 보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 비적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동학농민혁명 군대를 동학농민군을 이제 비적이라고 이제 비하하는 것이죠. 비적들은 민영준을 축출해서 정치로부터 완전 분리시킨다면 모두 귀순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뼈가 갈리고 살이 찢어져도 끝없이 투쟁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임금에게 올렸다. 그러면서 이 홍계훈이가 임금한테 올린 보고서를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농민군들은 민영준이라는 건 이 민씨 일가의 친족이거든. 민씨 일가의 그 민비 일가의 친족이었던 민영준이를 정치에서 완전히 손떼게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도 투쟁을 중단하겠다. 투쟁을 중단하고 본연의 농부의 역할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농민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임금한테 보고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민영준이가 계속해서 조선의 그 정치에 가담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뼈가 갈리고 살이 찢어진 한이 있어도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농민군들이 주장하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그 임금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전주를 장악해서 임금을 크게 놀라게 했던 농민군은 6월 10일 일본과 청이 개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장을 해제하고 농사일로 복귀했다. 그래서 농민군이 이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개입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농민군들은 이제 자진 해산했다 이거죠. 자진 해산해가지고 평소의 농사일로 복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영준이라는 건 당시에 어떤 그 벼슬을 했던 사람이냐면은 선해청장을 했다는 겁니다. 민영준이가. 이 선해청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입니다. 국세청장.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벼슬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이 민영준이 이 사람이 민씨정권의 최대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이 세금을 다 이렇게 총괄하는 자리니까 돈을 얼마나 주무르겠어요. 그렇게 돈을 주무르니까 거기서 많이 삥땅 해먹는다 이거죠. In my pocket. 그러니까 조선의 최대 도둑놈이 민영준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조선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으켰던 그 경위를 보면 말이죠. 이 민비 척족들이 그 주름잡는, 권력을 주름잡는 거기에서 많은 이 조선 민중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란이 일어난, 이 난이 일어난 그런 그거를 보면은 대개 이렇게 민씨 척족들이 이 주름잡는 그런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동학농민 혁명을 진압하려고 조정에서 군대를 내려보냈지만 100% 전투에서 격파된다.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이제 민영준이가 친척이죠. 민비 친척이었던 민영준이가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원세계 위안스카이한테 가서 우리 지원을 해달라. 우리한테 우리 정부에 지금 이렇게 난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진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원세계가 이제 그 중국말로는 위안스카이라고 하죠. 위안스카이. 그 원세계가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서울 명동에 가면은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우체국. 여러분들 서울 명동에 가면 서울중앙우체국 있잖아요. 그 서울중앙우체국 옆에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중국 대사관 자리에 바로 원세계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청나라 군대가 지원되면 자동으로 일본도 개입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자동으로 개입하는 상태로 발전됐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개입이 되면은 일본 군대도 개입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니까 일본군도 자동으로 개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이제 개입하게 된 것이죠. 홍길 밑에서 활약했던 이두왕이란 인물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계훈이란 사람은 정말에서 홍계훈이란 사람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그 참모총장 격이고 이 이두왕이란 사람은 아마 그 사단장 격이다. 사단장이나 군단장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홍계훈이라는 사람은 참모총장이고, 이두왕, 그 홍계훈이 밑에서 진압을 했던 이두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단장이나 군단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두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오 군란이 발생했던 1882년부터 이제 공직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두왕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 서울 종로구 신문로 부근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로구 신문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서울시청이 있고 또 서울시민 뭐 서울시의회가 있고 이런 데죠. 거기에 신문로입니다. 그 부근에서 바로 이두왕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두왕이는 가난하게 살다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성장했다가
1882년 무렵에,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발생할 무렵에 무과에 과거 급제했다 이런 얘기죠. 무과 과거 급제에 합격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 된 거죠. 정식 군인 공무원이 된 겁니다. 이듬해 자신이 집에 있던 종로구에서 수도방위군 소대장이 되었다. 그리고 1883년에는 자신이 집에 있던 종로구에서 수도방위군 사령관을 맡았다. 수도방위군 소대장이 되었다. 초급장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1894년 밀란이 터졌다. 동학농민혁명이 터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관. 군인에게는 이 전투와 이 난을 진압하는 걸로 이렇게 출세를 하거든요. 때가 온 거죠. 이때다. 이두왕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조일 맹약에 따라 조선의 장위군 부대가 일본군 선봉에 섰다. 이 부대장이 이두왕이었다. 조일 맹약. 조선과 일본의 그 협약에 따라서 조선의 그 장위용이라고 불리는 그 장위용이라는 건 이 관군입니다. 관군의 부대예요. 그러니까 장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정의 군대다 이거죠. 임금의 군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위용 부대가 일본군 선봉에 섰다. 그러니까 조정의 군대가 일본군 앞에서 선봉에 서서 일본군과 같이 이제 진압에 나선 겁니다. 거기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두왕이었다. 이때 고종의 장위용 부대와 평양감사 민병석의 군대 유수병은 일본군과 청국군 양편에 참가해 전투를 전개했다. 장위용은 고종 지시를, 유수병은 대원군의 지시를 받는 부대였다.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장위용이라는 것은 임금의 지시를 받는 부대였다. 그러니까 임금의 군대였다고죠. 그리고 유수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금의 부대가 아니고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의 지시를 받는 부대였다. 그러니까 이 전투를 하다가 장위용 부대와 대원군 부대가 서로 이렇게 또 결투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정의 군대까지 끼리 싸웠다는 얘기가 되거든. 여러분들 말이죠. 민씨 척족과 또 대원군 간에 얼마나 그 권력 투쟁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이 민씨 척족과 대원군의 권력 투쟁, 이것이 그 조선을 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가서 조선이 망한 이유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대단한 공을 세운 이때 대단히 그 동학농민혁명군을 무찌르는데 대단한 공을 세운 이두왕은 두 달 뒤에 동학농민혁명 토벌을 맞는 총책을 맡게 된다. 처음에는 종로구 수도방위군 소대장에 불과했던 사람이 이때부터 동학농민혁명 토벌을 맡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척외척양. 척외척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과 서양을 다 같이 배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동학농민혁명군이 이런 주장을 하고 전투에 나섰던 것입니다. 척외척양. 일본과 서양 양놈을 배격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농민군이 다시 봉겼다. 농민군이 그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개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했다고 하잖아요. 자진 해산해가지고 농사일로 되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농민들이 결집해가지고 다시 또 봉기로 나선 겁니다. 척외척양을 외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봉기로 나선 농민군은
전주성을 함락시키고 사기가 중천한 농민군은 죽창과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북상하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전멸했다. 전주성까지 예? 조선 임금의 상징이었던 그런 전주 이씨의 상징이었던 전주까지 농민군이 점령을 했다고죠.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가슴이 뜨끔하고 반대로 이 농민군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이 기세등등했던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북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서울의 군까지 이제 치고 들어가겠다는 계획이거든. 그래서 이제 북상하다가 공주, 충청남도 공주 있잖아요.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전멸한 겁니다. 전부 다 개죽음한 겁니다. 여기에 이두왕이 있었다. 이 동학농민혁명군을 진북하는, 그러니까 북진하는 동학농민혁명군을 공주 우금치에서 전멸시킨 자가 바로 이두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두왕이 쓴 기록에 보면 이두왕이가 쓴 그런 그 이두왕이가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적혔습니다. 남은 적 1천여 명이 새벽 하늘이 별과 같이 많았다. 남은 적 그러니까 농민군이죠. 남은 농민군 1천여 명이 새벽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았던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많았던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았던 농민군이 추풍 낙엽 꼴이었다.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길가에는 총과 창이 버려지고 밭과 논에 쓰러진 시신이 발길에 걸렸다. 머리는 처참하게 눈에 걸리고 발길에 채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농민군이 전주에 전주까지 점령을 했던 그렇게 사기 중천했던 농민군이 충청남도 공주 땅에서 그냥 전멸한 겁니다. 거기서 정말 이 농민군들이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처참함을 남기고 말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학운동인가 혁명인가 이 일본에 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응? 그렇게 농민들이 진짜 나발총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의 군대하고 맞서서 조정의 군대를 꺾어버리는데 그거를 운동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어? 혁명인 겁니다. 혁명. 동학농민혁명인 것이지. 운동이라고 하면 이건 뭐 소극적이고 그렇잖아요. 운동이라는 개념은 혁명이란 개념에 비해서는 소극적이고 별거 아닌 거죠. 운동이란 건. 그렇죠. 운동이란 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그 국회 앞에서 피켓들 그 시위하는 거 그런 거에 지나지 않 그런 걸 갖다 운동이라는 거 하는 거죠. 어? 뭐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치고 그런 차원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정말 전투를 벌이다가 전주를 함락하고 북진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운동이라고 평가절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운동이 아니고 혁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학운동인가 혁명인가라는 일본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동학혁명이 조선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지만 혁명 이전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수한 적폐가 쌓여서 실질적으로 재기불능 상태였다. 다음에는 이 두 번째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녹화를 한 지가 34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또 녹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